증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시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실 증시 셔터맨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벤키스 고객부 박재영입니다. 올랐습니다. 네, 오늘 27포인트나 올랐어요. 27포인트. 2195포인트. 2200 갑니까? 가죠. 언제 가요? 내일? 조만간 내일 바로 갈 수도 있고요. 바로 갈 수도 있고요. 바로 갈 수도 있고 언제라고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2200보단 더 갈 겁니다. 2200보단 더 간다. 올해 그렇죠. 안에 간다고 봐야 되겠죠? 올해 안에 간다라고 봐야죠. 올해 안에 간다. 아직 좀 남았어요. 17일뿐이 안 됐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뭐 주말 빼고 하면 한 열흘 정도 열흘? 크리스마스 빼고 한 7거래일 정도 남았습니다. 7거래일 정도 남았습니까? 네. 네. 연말에 혹시 뭐 이렇게 작전 뭐 이런 거 할 것 좀 있습니까? 연말에는 이런 걸로 하면 조금 평소보다 한 0.5% 더 갈 수 있다라든지.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연말 되면 연말에 주식을 갖고 있으면 네? 우리 정프로니처럼 돈이 많은 사람들은 대주주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아. 한 종목을 10억 이상 가지고 있으면 네? 아, 15억이었나요? 제가 가물가물한데. 그런 건 헷갈리지 마셨어요. 한 종목당 이게 계속 낮아지고 얼마 전까지 25억이었거든요. 뭐 계속 낮아지고 몇 있어서 뭐 3억인가 5억인가까지 네, 낮아집니다. 그렇게 낮아집니다. 네. 그래서 요지는 뭐냐? 돈 많은 개인들은 지금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대주주 요건에 걸리면 내년 돼서 팔게 되면 이게 주식을 이제 얼마 수익 난 거에 대해서 네. 양도세를 물게 됩니다. 그러면 대주주 요건이 되면 그렇죠. 주식 이제 팔면 수익에 대해서 뭐 이제 금액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수수료 0.3%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아니라 15.4 차익에 대해서 그렇게 낼 수 있기 때문에 겨우 10억인데 겨우라뇨.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네, 한번 질러봤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들의 전통적으로 이제 매도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매도했다가 어떻게 할까요? 연초 되면 다시 삽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연말에는 이제 그런 종목들 개인들이 올해 수익이 많이 났을 법한 종목들 네. 이제 연말에 매도했다가 연초에 다시 사면 근데 이제 주식시장에는 1월 효과라는 게 있어요. 1월 효과. 네, 1월 효과. 1월 달에 중소형주들 주가가 좋은 네. 약간의 어떻게 보면 이제 비정상적인 현상인데 1월에 주가 수익률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뭐 많은 업체들이 이제 새로운 신년 계획을 새로 세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식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연초가 되면 이제 희망이 좀 그렇죠. 희망이 생기죠. 네. 연간 수익률을 할 때 저 올해 100억 벌 거예요. 한 50억 벌더라도 그렇게 좀 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뒤로 가면 사는구나. 그렇죠.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좀 이제 낮춰 잡겠죠. 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1월 효과라는 게 있어서 중소형주 강세 뭐 앞서 말씀드린 이제 대주주 요건 완화 이것과 함께 12월에 조금 안 좋았다가 1월에 좋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대주주 요건이 안 되는 사람은 네. 12월 그 사람들이 팔 때 네. 사서 1월 달에 뭐 그 사람들이 사서 올라갈 때 팔면 조금이라도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저는 그런 짜잘한 걸로는 안 가겠습니다. 저는 트레이더가 아니라 투자자입니다. 예. 트레이더가 투자자죠. 아유, 그걸 또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네. 자, 네. 봐봐요. 트레이더는 네. 뭔가 이 사고 파는 이런 걸 통해서 이 이익을 실현하는 사람들. 네. 투자자는 네. 어떤 기업을 아, 이 회사가 잘 될 거라는 그런 판단 아래 이 회사에 이제 미래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 그렇죠.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죠. 예, 그걸 네. 좀 구분해야 됩니다. 박 차장님. 제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편견이 굉장히 많아요. 네. 트레이더는 안 좋은 거고 투자자는 아니, 좋다 나쁘다는 아니죠. 그렇죠. 예, 본인의 그러니까, 성정에 맞는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네. 아, 기술적 분석은 다 쓸모 없어. 기본적 분석이 최고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제가 그런 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 분석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워렌 버핏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모두 다 워렌 버핏이면 저평가가 될 이유도 없겠죠. 네. 트레이더가 있으니까 가치 투자자가 있고 그렇죠. 한쪽이 좋을 때 한쪽이 안 좋은 거고 한쪽이 안 좋을 때 한쪽이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한쪽만 가지고 내가 아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 그렇죠. 편향적인 네.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 문제입니다. 성공하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네. 항상 네.
제 판단은 이제 두 가지 중에 내가 조금 더 맞는 쪽으로 잘 가는 게 좋겠다. 맞습니다. 투자자 그러니까 인베스터와 트레이더와 하나가 더 있답니다. 호구. 항상 어느 쪽으로도 항상 헷갈리는 호구들. 아, 이게 사실 네. 웃으면 안 되는데. 왜요? 아. 그렇죠. 아, 웃을 수 있죠. 네. 너무 웃음에 대해서 그렇게 네. 겁내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그러다 이제 앞으로 한번 30만 개 받아보면 정신 그렇게 차리시면 그러니까,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얼마나 올랐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 네. 오늘 코스피는 27포인트 올랐고요. 네. 네, 그래서 1195포인트. 코스닥은 2195포인트. 네, 코스닥은 6포인트 올라서 650포인트.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더 올랐고요. 네. 오늘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또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데 의미가 있고요. 왜 들어온지는 알고 계시죠? 왜 그렇죠? 네? 아니 알려달라고요. 아, 네. 경제 지표가 좋아졌습니다. 우리나라? 네. 예. 아 뭔가 저는 또 이유가 있을 줄 알고 정부의 입체적 사고에 의한 이유가 있을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게 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미국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네. 지금 이제 이 말씀까지 드려야 되나? 자, 지금 이제 중국이랑 1단계 협의가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자, 그때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갑니까? 신흥국들 가운데 어디를 가? 중국 갑니까 지금? 중국 못 가죠. 중국 상황이 지금 이 모양인데. 네네. 남미를 가요? 남미 지금 중국이 농산물 수입 지금 이제 다 미국 쪽으로 몰아갖고 남미 다 지금 망할 분위기인데. 그렇죠. 브라질 굉장히 안 좋겠죠. 못 갑니다. 네. 어디 가겠어요? 한국으로나요? 그래서 왔잖아요. 고맙습니다. 예. 오늘 외국인이 5,134억. 현물 코스피 네. 시장에서 순매수했고요. 선물 시장에서 7,200 계약을 샀습니다. 뭐 7,200 계약? 네,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면서 뭐 프로그램 매수를 연일 이제 유도를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네. 매수가 되다 보니까 네. 프로그램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시가총액 상위 순서대로 컴퓨터에 이제 저장해놓은 순서대로 빵 한 번에 주문을 그렇죠? 내는 거라고. 네. 그렇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습니다. 얼마나 올랐어요?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6%가 올랐습니다. 56,700원.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에 거의 다가가고 있습니다. 과거 260만 원 했을 때 그 가격대. 오늘 저는 프로그램 매매 그래서 좀 없어져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왜 그렇죠? 네? 또 왜? 왜 또 아니 네. 뭔가 이렇게 좀 네. 얘도 적고 쟤도 줘야 된다. 뭐 갑자기 이렇게 그냥 담아놓고 있다고 그냥 거기 좀 자동적으로 무슨 재미로 주식 투자합니까? 그래서 지금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다 배를 곪게 생겼어요.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이런 그 패시브 시장 네? 시가총액 상위 순서대로 사는 네.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사실 펀드라는 건 그렇거든요. 네. 펀드 매니저 고용해가지고 네. 좋은 종목 발굴해서 그 종목들이 막 두 배, 세 배, 열 배 나서 펀드 수익률이 코스피 대비해서 뭐 30% 좋니 40% 좋으니 막 이래야 되는 건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삼성전자 많이 갖고 있는 매니저가 장땡. 아, 그래서 이건 재미없지. 재미가 없어지긴 했는데 네. 지금 현상은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2017년 10월 31일 날 삼성전자가 57,519원. 2017년 네, 네. 10월 30일 이게 그 액면 분할하기 전에 250만 원, 260만 원 이렇게 할 때 그 가격이었는데 지금 불과 거기에 1,000원 차이도 안 납니다. 거의 다 왔다라는 거죠. 네.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뭐 거의 5.8%가 올랐으니까 하이닉스가 장 뭐 마감 때는 4.7% 올랐지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오르는 시장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좋을 만한 상황입니까? 그때 2017년에 반도체 진짜 어마어마한 가격 그렇죠.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뭐 다시 회복을 할 거라는 기대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네. 그때 1위였으면 지금도 1위다라는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게 여기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TSMC의 PER이 20배입니다. TSMC 대만의 네. 그러니까 대만의 삼성전자라고 불리는 파운드리? 업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1위고 네. 뭐 압도적인 1위고 막 이런 네, 수식어가 네. 붙어있는 반도체 업체예요. 근데 얘들의 PER이 20배거든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대충 보면 이제 9.4배. 9.4. 9.4배 좀 더 높겠죠. 뭐 11배 이렇게 돼. 이게 과거 기준이니까. 네네네. 9.4배면 이거는 뭐 대만과 한국의 차이를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그렇게 비싸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지금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마이크론은 아니겠다. 구글이라든지 네. 아마존이라든지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업체들 계속 올라가는 거 보면 성장성에 뭐 이런 것들을 배팅하다 보니까 과거의 밸류에이션이 무의미해지는. 아. 왜냐하면 지금 뭐 격차가 많이 벌어지거든요. 네. 싼 애들은 엄청 싸요. 포스코라든지 은행주 뭐 KB금융 이런 네. 애들은 PBR로 봤을 때 뭐 0.5배 밑에. 사실 이 기업을 청산해도 한 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의미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은 약간은 비정상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할 시간이 준비했는 할 아니, 시간이 없는데 끊었으면 끝까지 하시고 안 끊을 거면 하지 마요. 그러면 이것만 좀 네.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은행 금리가 마이너스 간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사회거든요. 아. 보통 그런데 밸류에이션을 할 때 은행 금리를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무위험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는 채권 금리 이런 것들을 네. 기준으로 해서 네. 현재 가치를 끌어오고 뭐 미래 가치를 계산하고 하는데 네. 지금 그런 기준 자체가 마이너스로 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기존의 밸류에이션은 의미가 퇴색됐다. 그래서 뭐 10배가 가든 11배가 가든 의미 없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에 의해서 내가 지금 주식이 비싼지 안 비싼지 판단하는 게 약간 잘못됐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56,700원인데 외국인 네. 기관이 연일 매수를 하고 있어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기존까지 우리나라 주식이 최근에 11월 달에 많이 하락할 때 네. 개인들이 삼성전자 많이 샀거든요. 네. 그때 참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개인들만 다 팔고 있습니다. 아, 요즘에? 네.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기관이랑 외국인이 계속 사면 누군가는 팔아줘야 되니까 그게 개인이 되는 건데 아, 좀 아쉽기도 하죠. 쌀 때 잘 이렇게 했는데 자꾸 물량을 이렇게 뺏기고 있으니까 넘기니까 좀 아쉽기도 하죠. 그 뭐 어떻게 보면 또 차익 실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더 올라가면 배 아파하겠죠.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내가 파니까 올라간다.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그런 걸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팔았는데 다음날 상한가죠. 네. 역시 아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손을 한번 그냥 발등만 찍고 있을 뿐이에요. 아쉬울 거 없습니다. 그런 거. 네. 내 게 아닌 겁니다. 그거는. 네. 자, 오늘 박정희차님께 제가 한 수 또 가르쳐드린 것 같고요. 오늘 주식 시장에서 혹시 좀 살펴봐야 될 뭐 이슈 같은 거 좀 있었습니까? 아, 은행주 관련해서는 뒤에 뭐 많이 하실 거고. 네, 은행 관련해서 좀 하고요. 아, 보잉 737 맥스가 또 뭐 사고 났었어요? 아, 사고는 아니고요. 네. 다시 이제 생산 중단을 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미국에서 있었어요. 생산 중단이 됐다? 네. 이거는 오늘 영향은 별로 없었는데 네? 항공주라든지 우리 LCC에는 사실 에어버스보다는 보잉 훨씬 더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보잉 737 맥스가 운행이 중단되면서 사놨던 항공기 운행 못하면서 손실나는 것도 많아요. 네. 일본 때문에 문제도 있지만 이게 지금 언제 재개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내년 1월까지 생산 중단하고 내년 2월까지 운행 재개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는데 네. 지금 뭐 일본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이거는 737 맥스가 LCC 쪽에 가장 많이 팔렸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뭐 지금 가뜩이나 안 좋은 LCC 그다음에 운송업 이런 업황이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서 요거는 시장에 좀 악재로 네. 작용을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LCC 업계 구조조정이 좀 있을 겁니다. 그게 꼭 필요한데 네. 아, 그러면 정말 큰 피를 보겠죠. 왜냐하면 내년도에 새로 진입하는 게 세 군데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들어오자마자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피를 볼 겁니다. 지금 항공업계가 버틸 수준을 지금 넘어서고 있어요. 예, 더 이상 이제 감당이 안 될 겁니다. 네. 이런 얘기하는 데가 많지가 않죠. 대응글 페이지도 그 중에서도 정부로가 진행한 날만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올 수 있습니다. 책임지지 못할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너무 제 얘기는 주의 깊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오늘 주식 시장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뭐. 이렇게 시간이 다 됐으니까. 네, 내일 어떻게 될까요? 저는 내일도 갑니다. 내일도 간다고 네, 아. 네, 봐야겠죠. 확실히 그 외국인들이 한번 방향을 트니까 그렇죠. 가는군요. 추세를 잡으면 외국인들은 한번 사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계속 꾸준히 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또 큰 애들만 또 사겠죠,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시장 어떻게 될지 우리 박정희 차장님과 함께 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지영 사장님, 한국투자증권의 신성 신성이라고 하기 좀 오래됐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